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은 댄디컷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우리 패턴컷 첫 번째 언더 구간부터 시작으로 해서 댄디컷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커트 시작 전에 늘 파팅을 나누게 되죠? 언더, 미들, 오버, 그리고 앞쪽 구간, 미들 사이드와 그리고 오버 사이드, 그리고 이어 투 이어를 나누어 두었습니다. 언더 구간의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언더 구간에서 오늘의 길이 가이드는 4cm. 자, 이때 길이 가이드라고 하는 건 늘상 언더 구간의 상단 쪽에 있는 길이를 두고 얘기하게 되겠죠. 자, 4cm 길이를 측정한 후에, 자, 지금처럼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각도는 쇼컷의 기준 각도 70도, 그리고 베이스는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하셨을 때 지금과 같이 온베이스의 형태의 라운드를 보셨다면 커트를 아주 잘 해내신 겁니다. 반대편 동일하게. 지금 보시게 되면 온베이스 형태에서 라운드 형태는 가지고 왔는데 정중선의 가이드 기점보다 제가 조금 더 길게 표현이 되어졌죠. 그렇다면 온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당겨서 커트를 했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수정 작업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라운드의 형태 완성이 되었습니다. 좌측과 우측 체킹. 네. 우리가 지금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정중선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온베이스 체크를 했죠. 근데 이때 우리가 네이프 구간 쪽에 핑거 포지션이 다 닿지 않아서 커트가 되어 있지 않은 모발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동하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온베이스 똑같이 이동해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미처 자르지 못한 모발들은 이때 체크해 주시면서 잘라 주시면 돼요. 이때조차도 계속 온베이스 사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안으로 이동하실 때조차도 온베이스로. 자, 정중선까지 오셨다면 이제 반대편. 해서 바깥쪽에서 안쪽까지의 이동 구간까지 체킹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형태 패턴의 두 번째 미들 구간 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미들 구간 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중선 길이 가이드 먼저 우리 커트해야 되겠죠? 언더 구간과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각도는 70도, 베이스는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도록 할 건데요. 이때 우리는 늘 면회각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자르고자 하는 커트 단면에서 직각일 때가 90도 각도를 낮추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각도를 표현해낼 수 있겠죠? 이때 정확하게 각도를 잡으시기 위한 방법은 상단 쪽보다는 하단 쪽에 내가 잘라놓았던 이 구간에 있는 각도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직각일 때 90도, 10도, 20도 낮췄을 때가 70도. 자, 빗줄 곱게 해주시고 그대로 홈베이스 커트. 지금과 같이 라운드의 형태의 반대편 동일하게. 3 라운드 좌우 체킹.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를 게 있다면 자르시고 없다면 그대로 체킹만. 이렇게 해서 미들 구간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패턴 컷, 우리 형태를 만드는 3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미들 구간까지 커트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댄디 컷의 이미지는 늘상 어땠나요? 좀 부드러운 남성의 이미지이지만 어때요? 페이스라인 쪽에 모발은 굉장히 깔끔하고 짧은 스타일을 일컫게 되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미들 구간의 커트가 완성된 상태에 좌우의 길이 굉장히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귀가 드러날 수 있게, 그리고 구렛나루 선 또한 만들어줄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들 구간에서 우리가 커트를 다 완성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귀 라인과 목선, 햄라인 구간을 짧게 표현함으로 인해서 앞선 또한 짧아질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2cm 정도의 패널, 그리고 햄라인 구간을 제가 타놓은 것과 같이 사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새로운 가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짧게 커트해 주지 마시고요. 이 모발이 떨어졌을 때 우리 고객님의 귀선 라인을 드러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 측정을 해 주시는데, 보통 첫 번째 길이 가이드는 3cm 정도로 측정해서 햄라인의 기울기 라인과 내 핑거 포지션의 기울기 또한 맞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네이프 라인까지. 그렇게 해놓고 빗질을 해보셨을 때 조금 길게 느껴진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짧게, 저는 1cm 정도 더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뜨는 모발이라면 조금 더 길게, 뜨지 않는 모발이라면 조금 더 짧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자, 새롭게 가이드가 설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가이드와 기존 우리 내가 만들어 놓았던 디자인, 가이드 중간에 늘상 코너가 존재하게 되죠? 마찬가지 2cm 정도의 패널을 다시 사선으로 잡으셔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 놓은 가이드 기점으로 오프 더 베이스가 되겠죠? 그대로 빗질하신 상태, 그리고 그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커트. 그전 가이드 확인, 커트. 마찬가지 다음 패널 또한 2cm 정도, 그리고 다시 가이드 기점으로 오프 더. 자, 가이드 기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당겨오는 거리만큼 자를 게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당겨서 보시고 튀어나온 게 있다면 잘라주시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가이드를 설정했고 나머지 우리가 미들 구간, 70도 구간 언더와 연결되어지는 이 웨이트의 선상, 길이, 즉 내가 첫 번째 디자인하려고 했던 가이드 선상은 손대지 않으면서 새롭게 가이드를 확보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2cm 정도의 패널, 햄라인의 사선, 자, 마찬가지 길이 가이드 3cm로 시작할 거예요. 햄라인을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커트. 처음부터 너무 짧지 않은 길이 3cm, 그리고 다시 1cm. 자, 그리고 난 후에 다시 1cm. 오프 더. 그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커트. 이렇게 해서 햄라인 구간의 새로운 길이 가이드, 나머지 쉐입은 유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미들 사이드 쪽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3월부터 디자이너 K커트 교실에서는 야심차게 준비된 패턴 컷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패턴 컷은 저의 실무 테크닉을 담아 여성 컷 4회, 남성 컷 4회 교육만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커트 교육입니다. 커트에서의 순서, 과정을 공식화시켜 간단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의 커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디자이너의 감성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패턴화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디자이너의 감성을 담은 패턴컷. 패턴컷이 궁금하다면 상단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셔서 교육과정을 확인해주세요.
이제 미들 사이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뒷선 늘 미들 구간 쪽에 있는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앞선을 디자인하게 돼요. 이때 귀를 드러내놓고 코너 포인트, 즉 구렛나루 선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라인에 따른 길이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이때 이어 탑 구간은 늘 직선의 형태, 그리고 코너 포인트는 어때요? 얼굴 라인으로 사선을 띄게 되죠? 그렇다면 이 구간은 모발의 시작점에 따른 그 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어탑 미들 구간에 맞춘 일자, 그리고 어때요? 사선이 시작되는 이 기점, 코너 포인트 구간 마찬가지 사선을 이용해서 연결. 이때 마찬가지 우리가 여성 커트가 됐던 어떤 커트를 할 때 또한 앞선의 미들 사이드 가이드, 길이 가이드를 설정할 때 핑거 포지션의 기울기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남겨줄 수도 있고 원만하게 남겨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마찬가지 코너 포인트 구간이 많이 뜨거나 원래 뜨는 머리이실 경우에 조금 길이감을 유지하는 게 좋겠죠? 그럴 땐 핑거 포지션을 조금 더 뒤로, 그렇지 않다면 햄라인, 아 죄송합니다, 코너 포인트 라인에 맞추어서 그대로 사선의 느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이 구간에서 나는 조금 더 귀 라인을 드러내놓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안쪽까지 직선 이어탑, 그리고 마찬가지죠? 코너 포인트 다시 사선, 그대로 사선 연결. 자,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바로 위에 패널들 그대로 내려주셔서 그대로 가이드 선상에 맞추어서 길이 가이드를 먼저 확보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각도를 부여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뒤에 미들 구간에서 주었던 각도 70도, 뒷선에 있는 백쪽 구간에 있던 미들 구간 가이드 맞추어서 앞쪽 구간은 사이드 베이스, 늘 스퀘어를 만들어 커트한다. 뒤에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커트. 좀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커트. 좀 가이드 확인. 자, 커트를 하신 후에 체킹을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일자 구간을 만들고 있다면 스퀘어를 아주 잘 만들어 내신 거겠죠? 자, 이제 반대편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탑 구간은 직선 구간, 그리고 코너 포인트 어때요? 사선 구간. 그렇다면 탑 구간 쪽에서는 뒷 가이드와 연결되어지는 일자, 그리고 어때요? 사선이 시작되는 기점, 사선. 사선의 기울기로 길게도 혹은 짧게도 자 이렇게 전체 길이 완성해 두신 상태에서 아 귀 라인이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가이드 직선 구간 다시 들어가서 어때요? 귀 라인을 따라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안쪽으로 커트, 그리고 앞선 코너 포인트 구간 마찬가지 연결. 늘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와 가이드는 꼭 연결이 되어야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길이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좌우의 밸런스도 한번 체킹을 해봐야겠죠? 네. 그리고 난 후에 내리셔서 어때요?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 기점으로 그대로 길이를 설정. 그리고 뒷선 구간에서 사용했던 70도 그리고 백쪽 구간의 미들 구간의 가이드를 통해서 커트.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스퀘어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혹시라도 많이 뜨는 모발이실 경우에는 각도를 조금 더 낮추셔도 상관없어요. 각도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곧 길이를 길게 남기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겠죠? 뜨는 머리일 경우에 늘 무게감, 즉 길이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자, 지금과 같이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라인이 길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건 제가 사이드 베이스 스퀘어 라인보다 조금 더 뒤로 가져가 이렇게 커트를 했기 때문에 많이도 가지고 왔네요. 그러다 보니 짧아졌어요. 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떠서 패널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커트. 요 구간, 지금 일자 구간, 지금처럼 스퀘어가 명확하게 나왔다면 커트를 아주 잘 해내신 거겠죠? 자, 우리 이제 오버 구간 디자인 정중선 가이드 패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미들 구간과 연결되어지는 각도는 70도, 베이스는 온베이스. 그리고 정확한 각도를 위해 하단 쪽 구간에 있는 이 패널의 각도를 보고 이동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각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90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대로 커트. 베이스 온 베이스 방사상이 되겠죠? 자, 이때 잘못된 온베이스 너무나 바깥쪽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오버 구간에서 길이가 갑자기 짧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요. 그대로 온베이스 명확히 체킹한 후에 뒷선 가이드 확인하고 커트. 자, 이렇게 이동하실 때 우리 어때요? 아까 이어 백쪽 구간, 미들 햄라인 구간 쪽에서 새로운 길이 가이드를 보았기 때문에 짧아져 있는 구간이 있죠? 방사상 이동하실 때 마지막 패널, 이어 백 구간 쪽에 있는 하단 쪽 구간과 처음부터 연결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또 온베이스로 잡았다 하더라도 연결 안 하고 그대로 뒷가이드에 맞추어 커트해 주시면 지금과 같은 쉐입이 완성이 됩니다. 오버 구간 다 커트한 후에 디자인할 거기 때문에요. 그 전 패널만 보시고 커트해 주세요. 이 구간 많이 길어져 있고 가이드 구간, 뒷선의 미들 구간보다 많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맞추어 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잘라두었던 패널에 맞추어서 온베이스만 체킹하시고 각도 체킹 후에 커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후에 어때요? 다시 한번 좌우의 밸런스도 잘 잘랐는지 확인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온베이스로 커트 또한 잘 되어 있는지 90도 구간으로 들어서 라운드 형태
라운드 형태. 자, 이렇게 해서 오버 구간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다면 어때요? 지금부터는 미들 백쪽 구간에 있던 우리 짧아져 있는 이 구간 마찬가지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코너 나온 부분 커트. 자, 그 다음 패널 똑같이 가지고 오셔서 커트. 또 그 다음 패널 커트. 자, 가지고 올수록 커트할 게 없겠죠? 자, 이렇게 해두시게 되면 어때요? 같은 쉐입은 유지하면서 기존 가이드와 연결이 되어지는 내가 처음에 디자인하고자 했던 구간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그대로 오프 더 베이스 커트. 커트. 또 가지고 오셔서 있다면 커트. 자, 이렇게 해서 어때요? 전체 볼륨 구간은 유지, 그리고 또한 햄라인 쪽, 그리고 이어 백 구간 쪽에 깔끔한 선상, 남성분들의 짧은 머리의 시작점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6번 앞쪽의 오버사이드 디자인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오버사이드 디자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뒤 오버 구간 쪽에 있는 패널, 가이드, 그리고 각도는 90도,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늘 스퀘어를 만들어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패널 확인해 주시고 커트. 지금까지 일자 스퀘어 라인이 만들어졌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겁니다. 자, 뒤 오버 구간 쪽 가이드, 베이스, 사이드 베이스 늘 스퀘어를 만들어 커트한다. 각도 90도, 그 전 잘라놓았던 패널 길이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커트. 뒤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커트. 지금과 같이 스퀘어 형태 만들어졌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거겠죠? 이제 좌우 밸런스. 이렇게 해서 오버사이드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태 패턴은 완성이 되어진 거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무게감이 실려있는 이 구간, 앞쪽 구간 라인, 마감 패턴을 이용해서 부드러운 커트 선상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마감 패턴 1번. 우리 뒤쪽 탑 구간 쪽 가이드를 통해서 두 삼각 90도. 자, 그리고 하단선 짧은 쪽이 아니라 근데 그대로 지나치셔서 중간 길이 가이드. 자, 우리 뒤에 구간에서 사용되었던 온 베이스를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방사상. 이렇게 해서 백쪽 구간 그리고 앞쪽 오버사이드 우리가 사용했던 사이드 베이스로 두 삼각. 뒤 가이드 패널 확인해 주신 상태에서 자, 커트.
이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1번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마감 패턴의 2번을 한번 시술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감 패턴의 2번, 좌우의 밸런스, 가르마 7:3. 시작점은 늘 탑포인트 라인. 스퀘어로 잡으셔서 두 삼각. 좌우에 짧아져 있는 구간 중간에 보시면 지금까지 코너가 존재하죠? 이 코너만 제거. 그리고 오버 구간에서 사용되었던 사이드 베이스를 그대로 탑라인 기점, 지금까지 일자를 만들어내셨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 패턴의 2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센터 나누어 주시고요. 보시면 지금 앞머리 라인 우리가 센터 구간 쪽 뒤에 미들 사이드까지 가져가서 커트했기 때문에 많이도 길어져 있죠? 이 구간을 디자인해줄 수 있는 마감 패턴의 3번. 센터 구간 기점으로 기준점은 늘 사이드 포인트 라인이지만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가이드 길이가 짧아짐으로 짧아질 것이고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으로 안으로 센터 라인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어때요? A 라인의 길이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겠죠? 즉 조금 더 길어진 가이드를 이용해서 커트 되어지기 때문에 길게 표현이 가능하다. 오늘은 일단 A라인의 느낌을 그대로 보고 가면서 앞머리 디자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이드 포인트 안쪽,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에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마감 패턴의 3번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하단 구간 쪽 짧아져 있는 구간 확인해 주시고 센터에서 넘어가서도 안 되고 덜 가도 안 되겠죠? 자, 그대로 잡으셔서 하단 쪽 짧은 구간 확인해 주시고 커트. 자, 많이 길어져 있던 구간 훼손이 되어졌어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센터 라인 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하단 쪽 짧아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커트. 자, 지금처럼 좌우의 밸런스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다면 우리 어때요? 새롭게 길이 가이드가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내 가이드와 새로운 길이 가이드 중간에 또 코너가 존재하겠죠? 마감 패턴의 4번. 센터 구간에서 앞쪽 센터, 뒤에 탑 포인트 구간 두 삼각 잡으셔서 새로운 가이드, 기존 가이드 중간에 있는 코너만 정리. 자, 혹시라도 좌우에 연결선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잡아서 있다면 커트하시고 없다면 굳이 만들어서 커트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 패턴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이한 후에 질감 표현 그리고 앞머리 보통 남성분들 경우에 이렇게 A라인의 형태에서 가르마 펌 형태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댄디컷의 주 어떤 디자인 앞머리의 사선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죠? 라운드의 형태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드라이를 가볍게 해보도록 할게요. 결을 정리한다는 개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드라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질감 표현 그리고 앞머리 디자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질감 표현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상 같죠? 아웃라인 모류 방향과 같은 방향 들어가서 가벼운 끝선의 가벼운 부형. 전체 아웃라인 완성이 되셨다면 지금부터 내가 주었던 각도 70도에서 버티컬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리고 마감 패턴이 되겠죠? 질감을 넣어주실 때 늘 내가 주었던 각도 한 번 그리고 마감 패턴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질감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객님의 지금의 가르마펌 형태 혹은 에지펌을 만드는 이 형태의 앞머리도 굉장히 멋스럽긴 하지만 사선의 앞머리 그리고 요즘 젊은 층들의 라운드까지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라운드의 앞머리 아주 귀여운 느낌의 앞머리가 되겠죠? 우리 마감 패턴의 3번 기억하시죠? 아까 A라인에 너무 긴 라인을 제가 센터 구간 좌측과 우측 나눈 상태에서 어때요? 늘 마감 패턴의 3번 길이 가이드는 사이드 포인트이지만 사이드 포인트보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모발의 길이는 길어질 것이고 사이드 포인트보다 하단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짧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이드 기점, 사이드 포인트보다 안쪽에 있는 패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A라인 구간만 커트를 해두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이드 포인트 라인보다 조금 더 하단 쪽 짧아져 있는 이 구간에 맞춰서 커트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센터 구간까지 그리고 어때요? 사이드 포인트 라인보다 조금 더 하단 쪽에 길이 가이드를 즉 사이드 포인트보다 더 밑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밑에 짧아져 있는 이 구간의 가이드를 가지고 커트하겠다는 얘기예요. 길이 가이드가 짧다면 짧은 앞머리가 나오는 것이고 길다면 긴 앞머리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사이드 포인트 하단 쪽 구간의 머리로 커트를 했더니 지금과 같이 어때요? 라운드의 형태의 앞머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반대편도 동일하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길게 되어 있다는 건 제가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으로 그 하단 쪽, 더 하단 쪽에 있는 짧은 구간 쪽보다는 좀 긴 길이 가이드를 가지고 커트했다는 얘기겠죠? 다시 네, 이렇게 해서 라운드 형태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중선에서 한번 체킹해 주셔서 코너 제거해 주시고 어때요?
좌우에 길어져 있는 구간 마찬가지 그대로 라운드 뒷선에 있던 오버 구간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늘상 앞머리 구간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와 연결해야 하나요? 자, 잘 생각해 보실게요. 앞머리 구간은 어느 구간에 속하나요? 맞아요. 오버 구간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서 내가 길이 가이드를 새롭게 봤다면 연결 구간은 늘 오버 사이드와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들어오는 구간과 옆선 오버 사이드 구간 요즘 젊은 친 경우에는 어때요? 너무 또 남성분들 경우에는 여성들과 틀리기 때문에 너무나 라운드스러운 정말 이런 뱅 스타일보다는 원만한 일자 느낌의 형태를 많이들 선호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라운드의 앞머리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남성분들 경우에도 조금 더 어떤 부드러운 느낌의 여성스러운 느낌들을 많이 선호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 새롭게 길이 가이드가 설정되었다는 건 맞아요. 기존의 내 가이드와 중간에 늘 코너가 발생이 되었었겠죠? 자, 우리 마감 패턴의 3번을 다시 한번 설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마감 패턴의 4번이 되겠죠? 새로운 가이드와 기존 가이드 중간에 있는 코너를 센터에서 먼저 제거. 자, 튀어나와 있는 이 구간 커트. 어때요? 마찬가지 좌우 패널 센터로 가지고 오셔서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남성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라운드 형태의 앞머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조절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객님의 얼굴 형태에 따라서 다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라운드의 형태에서 이제는 우리 전형적인 댄디컷의 어떤 전형적인 디자인 라인이겠죠. 앞머리의 사선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좌우의 밸런스 때문에 라운드를 만들 땐 늘상 센터 구간에서 좌우의 밸런스를 맞췄어요. 그러나 7:3 혹은 6:4의 가르마 경우에는 우리 고객님이 늘상 하고 다니시는 스타일이시기도 하고 머리를 말렸을 때도 그 자리를 거의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면 앞머리 센터 쪽에서 길이 가이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객님이 기존에 갖고 계신 혹은 원하시는 라인에서 길이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늘 가이드라인이 센터일 필요는 없어요. 디자인에 따라서 7:3이라면 고객님의 7:3 비율 라인에서 길이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 고객님들께서 특히 남성분들 경우에는 어떤가요? 옆선 우리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에서의 모발 길이를 통해서 옆선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너 포인트부터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앞머리 구간들을 많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에 있는 이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앞머리의 사선을 만들어 보도록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길이 가이드는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이 되므로 핑거 포지션은 늘상 어때요? 나의 일자 느낌을 하게 될 경우에 일자 느낌대로 커트가 되어질 것이고 조금 더 다이애거널 백이 되겠죠? 앞선을 기울기 자체를 세우게 되면 당연히 짧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낮추게 된다면 어때요? 우리가 A라인, 여성 컷의 A라인을 만들 때처럼 길어진다는 얘기와도 같겠죠? 자,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으로 저는 지금부터 사선 길게 점차적으로 긴 느낌으로 가겠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자, 이때 베이스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온다면
많이 가지고 온다면, 가이드 기점으로 오프 더 베이스로 갖고 온다면 어때요? 갈수록 급격히 길어질 것이고, 우리 스퀘어가 되겠죠? 하나의 기점으로 사이드 베이스 스퀘어 형태로 갖고 와서 커트를 하시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준다. 제가 지금 라운드 형태를 만든 상태의 직후 머리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많이 가져올 머리는 없다 하더라도 사선의 느낌. 자, 물을 조금 더 분무해서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 기점 점차 길어지는. 이렇게 해서 사선 느낌 만들어 주신 후에 마찬가지 마감 패턴의 3번을 다시 한번 봤단 얘기인 거죠? 그럼 마감 패턴의 4번을 통해서 새로운 가이드와 기존 가이드 중간에 있는 코너를 제거. 자, 늘상 센터에서 했지만 현재 우리의 가이드는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이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A라인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이드 기점으로 패널을 어때요?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자,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돼요. 네. 이렇게 사선의 느낌까지 늘 새롭게 제가 페이스라인 쪽에서 모든 모발이 시작되는 모든 구간은 페이스라인의 시작점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길이 가이드를 새롭게 보았다면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전체 틀 가이드와 새로운 길이 가이드 중간에 늘상 코너가 존재하게 돼요. 그 코너를 꼭 제거해 주셔야만 전체적인 쉐입 그리고 층 그리고 우리의 어떤 밸런스가 되겠죠? 볼륨의 밸런스 또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머리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려본 후에 우리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3월부터 디자이너 K커트 교실에서는 야심차게 준비된 패턴 컷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패턴 컷은 저의 실무 테크닉을 담아 여성 컷 4회, 남성 컷 4회 교육만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커트 교육입니다. 커트에서의 순서, 과정을 공식화시켜 간단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의 커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디자이너의 감성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패턴화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디자이너의 감성을 담은 패턴컷. 패턴컷이 궁금하다면 상단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셔서 교육과정을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머리 경우에 제가 조금 더 질감 표현을 해보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고객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여러 유형의 앞머리들을 디자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댄디 컷 첫 번째 언더 구간에서 70도, 길이 가이드 4cm죠? 70도와 온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했어요. 그리고 미들 구간, 언더와 연결되어지는 70도 베이스는 온베이스를 이용했어요. 자, 남성 컷 경우에는 여성 컷과 다르게 페이스라인이죠. 모든 모발이 시작되어지는 이 페이스라인이 여성들보다는 조금 더 짧게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들 구간까지 커트를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쇼컷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이때 남성 커트로의 전환, 새로운 페이스라인 쪽에서 짧아져 있는 길이 가이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햄라인 구간 우리가 2cm 정도의 패널 너비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햄라인, 햄라인에서 연결되어진 이어탑, 그리고 코너 포인트까지 깔끔하게 목선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이 가이드를 형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길이 가이드 3cm를 이용해서 어때요? 이어 백에서 그대로 네이프까지 연결해서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빗질을 해보니 귀 라인이 좀 더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1cm 길이를 조금 더 커트했죠. 길이를 짧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귀를 좀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을 완성하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cm씩 그 전 패널 커트를 하고 왔던 패널로 이동하면서 길이 가이드 4cm와 70도라는 웨이트를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 놓은 이 길이 가이드의 나머지 패널을 오프더로 가지고 와서 연결만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길이 가이드 기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갖고 왔을 때 자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를 게 없다라는 건 곧 제가 잘라 놓았던 전체 쉐입은 손대지 않는 선상에서 새로운 길이 가이드와 중간에 있는 코너만 제거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미들 구간까지의 형태 패턴 2번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형태 패턴의 3번이죠? 미들 사이드. 자, 길이 가이드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겠죠? 이때 미들 우리가 백쪽 구간에 있는 이어 백 구간 쪽, 그리고 이어 탑, 그리고 코너 포인트 라인에서 길이 가이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페이스 라인을 들어서 보시면 어떤가요? 이어 탑 라인 구간은 직선, 코너 포인트는 사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페이스 라인을 그대로 오려주시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길이 가이드가 설정이 되는 거겠죠? 뒷선에 있는 이어 백쪽 구간의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어 탑은 직선, 그리고 코너 포인트 사선 그대로 내려가 주시는데 이때 여성컷과 마찬가지예요. 나의 핑거 포지션의 각도에 의해서 길게도 혹은 짧게도 표현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고객님의 우리 코너 포인트 구렛나루가 뜨는 머리라면 길게, 그렇지 않다면 깔끔한 느낌으로 커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두신 상태에서 라인의 형태 다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미들 구간에서 사용되었던 각도 70도를 이용해서 커트했죠. 베이스는 사이드 베이스, 늘 스퀘어를 만들어 자른다. 체킹하시게 되면 늘상 일자 구간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또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형태 패턴 우리 미들 구간 쪽에 4번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5번이 되겠죠? 뒤쪽 구간의 오버 구간. 자, 미들과 연결되어지는 각도는 90도를 이용해서 커트했어요. 베이스, 온 베이스를 이동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어 백쪽 구간 가시게 되면 어때요? 기존의 나의 길이 가이드보다 새롭게 길이 가이드, 짧은 길이 가이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들 구간에서 어땠나요? 하나의 짧은 새로운 가이드의 오프 더 베이스로 가지고 왔듯이 오버 구간 쪽 또한 우리가 하단 쪽 구간에 맞춘 90도를 자르게 되면 굉장히 짧게 커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기존 나의 새로운 가이드 기점이 아닌 기존 나의 가이드에 맞추어서 그대로 90도로 이동을 해주시게 되면 이어 백쪽 구간에서는 어때요? 하단 쪽 구간과 연결되어지지 않게 좀 길게 커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 구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정중선 센터에서 잡아놓았던 길이 가이드 맞추어서 그대로 커트해주시면 돼요. 이때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으시기 위해서는 뭐 하시면 될까요? 그 전 길이 가이드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길어진 구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미들 사이드 구간 쪽으로 오프 더 베이스로 해서 나머지 쉐입은 손대지 않았듯이 마찬가지 오버 구간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미들 구간 쪽으로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해 주시게 되면 어때요? 짧은 각각의 길이 가이드는 길이 가이드대로 만났을 것이고 전체 쉐입, 길이 가이드, 원래 정해 놓았던 길이 가이드와 웨이트는 손대지 않는 선상이 완성이 됐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오버사이드 디자인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때 늘상 우리의 길이 가이드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뒤쪽에 있는 오버후반 쪽을 길이 가이드로 측정을 하게 되죠. 이때 마찬가지 사이드 포인트 라인을 이용해서 그대로 커트를 해주시는데 마찬가지 하단쪽 구간 짧아져 있는 새로운 길이 가이드에 맞춘 미들 사이드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또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오버 구간 쪽의 길이 가이드만 보시면서 그대로 이동 각도 90도 베이스 스퀘어 사이드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그러면 디스커넥션이 생기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물론 조금의 디스커넥션은 형성이 되겠죠. 그러나 쉽게 얘기한다면 짧게 새롭게 형성되어 있는 이 가이드에 맞춘 90도 연결 구간을 형성하게 된다면 뒷선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전체 웨이트는 그렇죠. 사라지고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뒷선의 오버 구간 쪽에 잘라 놓았던 이 길이 가이드만 보고 움직여 주시면 되고요. 체킹을 해주실 때 연결이 안 되어서 어색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들 사이드 라인 쪽에 가이드를 들고 그대로 오버 구간 쪽 우리가 커트해 놓았던 패널을 가지고 와서 호리존탈로 들어서 90도 체크를 하셨을 때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세로로 했을 경우에 위에서 너무 플랫한 느낌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뒷선의 길이만 보고 디스커넥션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절대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커트는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패널을 연결하실 때 모든 패널을 내가 90도로 잡았을 때 하단 구간까지 90도를 다 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똑같죠? 미들 사이드에 있는 이 상단 구간 쪽에 있는 머리와 오버 구간 쪽에 있는 머리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단 쪽 구간까지의 모든 연결선상을 만들려고 애쓰시게 된다면 플랫한 형태, 웨이트 형성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늘 기억하실 거, 아, 오버와 미들을 연결했을 때 나의 길이 가이드는 미들의 상단이구나. 언더와 미들을 연결할 땐 늘 언더의 상단과 연결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태 패턴이 완성이 되었어요. 전체 웨이트, 옆선에서의 웨이트까지 바가지 형태 아주 정확하게 형성이 되었고요. 무게감, 우리 마감 패턴의 1번을 통해서 시술을 했죠. 자, 이때 기준점 탑 포인트 라인 그리고 스퀘어로 잡아서 들어주셨을 때 어땠나요? 짧은 구간과 연결되어지는 스퀘어가 아니었죠? 맞아요. 중간길이 가이드. 그 짧은 구간을 그대로 지나치셔서 중간길이 가이드에 맞춘 스퀘어로 만들어서 커트했어요. 뒤에서 사용했던 베이스, 온베이스, 앞쪽 우리가 사용했던 사이드 스퀘어를 이용해서 커트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뒷선과 앞선까지 두 삼각을 이용해서 마감 패턴의 1번이 완성이 되었어요. 마감 패턴의 2번, 좌우의 밸런스겠죠? 7대 3의 가르막. 이 7대 3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패널을 조금 더 쉽게 스퀘어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비율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첫 시작점, 탑 포인트 라인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대로 잡았을 때 좌우에 짧아져 있는 길이 중간에 있는 코너만 제거했어요. 오버 구간에서 사용했던 사이드 베이스 그대로 이용했죠. 앞선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어땠나요? 앞선 내려놓았더니 굉장히 많이도 길게 커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 패턴의 3번 센터라인 기점으로 어땠나요? 늘 마감 패턴의 3번의 길이 가이드는 사이드 포인트이지만 사이드 포인트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짧은 길이 가이드가 생기는 것이고 사이드 포인트 안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긴 길이 가이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고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 놓았던 에즈 펌이나 가르마 펌을 하기 위해선 앞머리가 길어야만 돼요. 그래서 사이드 포인트 라인보다 조금 더 안쪽 긴 길이 가이드를 통해서 그대로 스퀘어를 만들어서 커트해줬어요. 이때 각도는 면의 각 30도, 90도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도 동일하게 그대로 스퀘어 만들어서 커트해 주었어요. 그랬을 때 전체적인 쉐입은 어떤가요? 앞머리가 길게 표현되어지는 쉐입이 나오죠? 그리고 난 후에 마감 패턴의 4번
기존 가이드와 새롭게 앞머리를 만든 가이드. 중간에 늘 코너가 존재해요. 센터 구간으로 잡으셔서 두 삼각 90. 중간에 있는 코너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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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감 패턴까지, 마감 패턴의 4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또 뭘 설명드렸어요? 우리 라운드 앞머리를 또 설명드렸죠? 자, 보통 요즘 고객님들께서 제가 오늘 잘라드린 커트의 세 가지 유형의 앞머리들을 다 하고 계세요. 요즘엔 또 주로 젊은 층, 학생들 경우에는 라운드 형태, 그리고 20대 우리 젊은 분들 경우에는 가르마펌 혹은 에즈펌 형태, 첫 번째 우리가 앞머리를 길게 남겼던 형태를 많이 하시게 되죠. 그리고 댄디컷의 대표 사선의 앞머리까지 완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라운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 라인으로 나누어서 어땠나요? 자,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보다 더 내려갈 경우 조금 더 짧은 길이 가이드를 만든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라운드 형태, 남성분들 어때요? 여성과 틀려요. 앞머리가 짧은 걸 좀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보통 앞머리 길이 설정이 눈썹 살짝 가릴 정도요. 혹은 눈썹 선에 걸쳐주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이드 포인트 라인 기점으로 가이드를 잡아서 어때요? 센터 라인까지 그대로 스퀘어로 잘라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라운드의 형태가 그대로 형성이 됐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가져갔던 거리만큼의 길어져 있는 이 구간 길이 가이드, 죄송합니다.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 그대로 뒷선과 라운드의 형태로 연결만 해주시게 되면 동그란 느낌,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와 같이 너무나 뱅의 형태보다는 원만한 느낌의 일자 느낌, 그러나 미세한 라운드는 가지고 계셔야겠죠. 한국인들 경우에 너무 일자 라인으로 커트를 해주시게 되면 광대뼈 돌출로 인해서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라운드 형태에 만들어 보았고요. 사선의 느낌은 어떤가요? 우리는 늘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센터, 즉 정중선에서 길이 가이드를 먼저 설정해요. 그러나 사선의 경우에는 길이 가이드가 어디에 속해요? 짧아져 있는 라인이 길이 가이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길이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머리를 지금과 같이 길게 남겨주면 된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늘상 남성분들의 경우 가르마펌 형태가 아닌 지금처럼 앞머리 라인을 내리시는 경우라면 보통의 경우가 사이드 포인트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과 같이 코너 포인트와 사이드 포인트 그리고 센터까지 연결되어지는 앞머리, 이 앞머리에서 사선을 선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점 사이드 포인트 라인에서 시작해 주시고요. 이때 갈수록 길어지기 위해선 가이드 기점으로 어때요? 가지고 와서 커트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나의 바디 핑거 포지션이 이동하면서 핑거를 이용해서 사선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가이드 기점으로 모든 패널을 오프더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오프더 베이스는 너무 무게감이 있는 앞머리의 형태, 급격히 길어지는 앞머리 형태가 나올 것이고 제가 핑거를 이동하면서 핑거 포지션의 위치를 사선으로 좀 기울여주면서 이동을 한다면 어때요? 사이드 베이스의 효과, 조금씩 길어지는 사선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앞머리 라인, 특히 모든 페이스 라인, 즉 모발이 시작되는 모든 라인 구간에서 내가 길이 가이드를 새롭게 봤다라고 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맞아요. 마감 패턴의 4번이 필요하겠죠? 자, 앞머리 라인에서 우리가 마감 패턴의 3번, 새로운 길이 가이드를 설정했다면 마감 패턴의 4번, 새로운 가이드와 우리 기존 가이드 중간에 늘상 코너가 존재한다. 자, 이때 우리 앞머리 시작점, 센터가 아니라 우리 사이드 포인트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어때요? 사선, 갈수록 길어지는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시작 또한 사이드 포인트부터 시작해 주시고 길어져 있는 사선의 앞머리를 만들었으므로 그 다음 패널 또한 어때요? 사이드 포인트로 가지고 와서 코너 제거. 그리고 코너 제거.
늘상 새롭게 길이 가이드를 보았고 길이 가이드에서 기존 가이드와의 코너를 제거하실 땐 내가 사용했던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해 주셔야만 전체적인 쉐입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 코너 포인트 그리고 이어탑 네이프 구간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선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해주시면 더 좋을 듯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컷과 남성 컷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남성 컷 경우에는 여성 컷보다는 조금 더 짧게 페이스라인, 즉 모발의 시작점이 많이 짧아지면서 코너, 이어탑, 이어백, 햄라인, 네이프 구간이 조금 더 짧게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 컷 경우 같은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고객님들의 어떤 스타일링의 느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디자인이 파생이 되어지는 것 뿐인 거지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존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같은 스타일이지만 스타일링에 따라서 파생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인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패턴지에는 길이 가이드보다 조금 더 짧게 혹은 베이스 변환을 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를 만들어 보시는 것 또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되어 있는 구간 어때요? 가마라인과의